원래 실패하는 거 두려워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겁나더라. 나는 너만 곁에 있으면 돼. 진규 씨, 후회 안 해요?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한테 이용당했다고 느낄 때 제일 비참해.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야 돼요. 대표가 지시한 거 맞죠? 여기 CCTV 있죠?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? 현수 어머니, 너 걱정돼서 오셨대.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고! 끝까지 싸워야죠. 꼭 벌받게 할 거예요. 나한테 넌 영웅이야.